어항이 만 개가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네. 뭐 트럭채 갖고 와서 여기 버리고 간다.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가 안 되고 그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집에서 어항 처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냥 버리고 가면 됩니다.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케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문길을 왔는데요. 남양주에 수족관 대단지가 생겼다고요? 둘러보면서 어떤 대단지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먼저 여기 아쿠아 유주라는 업체인데요. 예. 용품을 수입하는 전문 업체예요. 수입?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조명부부터 기판기. 근데 여기 보니까 도매상 같은데. 아, 도매상이죠. 예. 도매상인데. 그럼 어떻게 구독자분들 오실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소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골라가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일단 여기 2층도 있잖아요. 여기 다 있네요. 여기도 공개가 되는 거죠? 여기 소비자분들이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다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있고. 이 받침대들 다 여기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어항이 많잖아요. 예. 아까 들은 대로 여기가 뭐죠? 어항이 만 개가 넘는다 그랬나? 예, 만 개 넘고 어항 종류가 138종이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다 뭐 흔히 저희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맞아요. 것들. 그렇죠? 용품 다 있네요. 자, 예. 본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한번 가보죠. 창고가 하나, 둘, 셋, 넷. 저기 다섯 개, 저 뒤에 여섯 개, 일곱 개 있거든요. 창고 중에 일곱 개가 다 어항이에요. 와. 보세요. 어항이 만 개가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쌓여 있네, 어항이. 예. 모든 종류.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닌 사이즈. 비교육도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그쵸. 원하는 사이즈. 그래서 그 카누, 그러니까 이 아쿠아 유 사이트 올라가시면 사이즈가 있으니까 와서 구매하셔도 되겠죠. 그냥 이런 창고가 일곱 개. 와.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창고가 일곱 개.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이 어항이다. 와. 20 하이큐브. 20 하이큐브 있네, 여기. 여기. 이건 202. 일반에. 야. 여러분들이 웬만하게 쓰실 수 있는 어항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사이즈 이쁘다. 20 초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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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하이면 이게 내가 20이니까. 35? 30? 베타입니다. 어쨌든 지금 돌아보니까 네. 이쪽은 일단 용품 위주네, 어항이랑 용품. 그쵸. 이 아쿠아 유주는 네. 용품을 수입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항과 모든 자재. 얘 내려가는 건가요? 예, 죽어요. 내려가면 낭 떨어지구나. 와, 좀 무섭긴 하다. 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아까 투어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려가야 되나 절로. 자, 좌측으로 가보시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죠? 소비자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 거기요? 화장실? 여기요? 여자 화장실. 절실히 필요하죠, 화장실. 예, 투어하다가. 필요하죠. 예. 네, 화장실도 필요한데 여기. 아, 어항. 네. 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예. 아무 어항이나는 안 되고. 네. 그 도매상분들, 수족관 사장님들은 안 돼요. 네. 뭐 트럭채 갖고 와서 여기 버리고 간다. 여기 안 들어가요. 예, 이거 안 되고. 네. 그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집에서 어항 처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시트지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 그러지, 그걸? 뭐요? 옆에 그 테두리. 네, 테두리 있는 거 없는 거. 네, 그래서 오로지 실리콘과 유리로만 돼요. 그냥 거. 버리고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테두리 없고 네. 시트지 없는 거. 시트지 있으면 떼고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영상에 있을 텐데 요거 캡처하세요. 요거 오시면 되겠습니다. 쿠폰 캡처해서. 저 이거 보고 왔는데요 하고 오시면 네. 뭐야 당신 왜 왔어요 이러지 않을 거고요. 네. 무료로 네. 어항을 이렇게 버려 주시니까 꼭 그거 갖고 와야 되죠. 네. 아, 예, 네이버 팀앱에서 아쿠아 유주 검색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도 같은 창고인데. 또 어항이에요. 와, 그러니까, 진짜 많네요. 예, 수족관 창업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 나간대요. 아까 3045 있었거든요, 배럭. 이런 것들이 이제 수족관의 기본으로서는 많이 보시죠. 예, 예. 예, 축양어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쌓여 되니까, 있어요. 맞죠? 예, 쌓여 있고. 아, 오케이. 아직까지 그 들어보니까 완전 정리가 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정리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일로 한번 가보시죠. 사이로요? 네. 그 다음은 앞서 사전답사 왔을 때 좀 카페인 줄 알았거든요. 와, 후달달. 야, 와, 야, 대박이다. 아니 아쿠아 카페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몰랐는데 아시는 네. 이사님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다 이거 세팅하신 분이? 진의상철 이사님, 진의사님이신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진의사님이 또 여기서 세팅을 주로 하신다고 하니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엔젤도 어항이 크면 이렇게 잘 자라고. 이 수컷 와 이거 피노 엔젤인가?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커 와 디커도 있고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아쿠아카페 같아. 여기가 수족관 창업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세팅도 카페, 해주시고 네, 카페 뭐 이런 거 세팅. 그리고 이런 카운터 이건 카운터거든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해서 판매가 되는 네.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좋다. 네. 아이디어. 이게 다인데 그걸 거꾸로 해놨네. 네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고. 아... 자 아무튼 카페 창업이나 테라리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저 반대편도 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죠. 네, 한번 가보시죠. 저긴 대형 어항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여기 보시면 12045 제가 좋아하는 하이어항 904560 석자 하이 이런 것들. 야 이제 생물실 한번 가볼까요? 생물실이요? 네 생물 카페 테라리움 카페 같은 거는 나스가 했었고 네. 생물실은 또 다른 수족관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수족관인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가시면 보이네요. 하나아쿠아 네. 하나아쿠아가 있고 열대어 수초 매장입니다. 그 여기는 생물 네 생물 수초랑 뭐 유목도 있고 네. 아유 와 이번에 여기 이사 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정리는 덜 됐다고 하는데 예. 여기 보세요. 뭡니까? 유목. 유목 맞아요. 기가 막히네. 아직 다 정리 안 됐다고 정리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와가지고 지금 예. 다 쌓여 있는데 이런 유목들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쁘게 뻗은 거 이런 것들 많아요. 그 본인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아 그래요? 예. 누구나?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유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어항에 쓸 이런 유목들도 많고 유목은 일단 국내에서 제일 많지 않나. 그 생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사한다고 죽을 뻔했다고. 이 사실 수족관 이사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 그 작은 스튜디오 이전할 때도 죽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진짜 버리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수초부터 축양된 수중화된 수초부터 다 돼서 나갑니다. 아 피나티피다. 왜 얘기 안 하나 했다. 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초. 피나티가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수 중에서 쓸 수 있고 수상으로 쓸 수 있고 연출하기 따라 색깔도 바뀌고. 예. 이 표정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예 이런. 아 여기는 이제 배송 나가는 건가 보다. 예. 와 배송. 배송 볼까요? 오늘 또 택배 출고되는 거. 깔끔하다 그쵸? 예. 되게 예쁘다. 와 진짜 힘드셨겠다. 얼마나 걸리셨나. 와 뭐 생물 뭐 하나 사갈 거예요? 생물 사갈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요 그거 없나? 뭐요? 플래티넘 엔젤 아니면. 아 또 플래티넘 엔젤. 네. 좋아요. 네. 본인 어항이 늘 것만 딱 얘기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물들도 있고. 아, 하나아쿠아 이쪽으로 와서는 생물들 그렇죠? 네. 수초 네. 생물 네. 뭐 이런 거 다 네. 가능합니다. 새우도 있어요. 여기 새우전. 우와. 왜? 네. 이 수초 너무 밝아가지고. 로탈러 홍콩이네. 바로 여기서 다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오면 네. 생물부터 시작해서 네. 뭐 세팅까지 뭐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풀 세팅 다 되는 네. 각이 나오네요. 정신 없지. 나 구피 사고 싶다. 예? 8피.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네. 구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구피는 와이프랑 애들이 좋아해서요. 저랑 제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에 어항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와이프 말을 들어야지. 가족이 좋아하는 생물을 키워야 된다. 와 알비노 플레드 이거 아 진짜 예쁘다. 장난 아니다. 우와 되게 예쁘다 이거. 예. 백운산 없나? 백운산 사가고 싶은데. 플래티넘 엔젤도 안 보이는데? 플래티넘 코인 있더라고요. 아 코인 말고 예. 예쁘다. 그럼 이거 키울까? 거기? 예쁜데? 이거 키울게요 그럼. 흰색 플래티넘 엔젤 대신에 네. 수초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럼 안 할게요. 아 로토스 기가 막힌다. 제가 저 또 어디가 같이 가 용품점이요. 가자 같이 가 올라가도 됩니다. 네,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여기도 용품점이 이렇게 네, 있네. 다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후덜덜. 어, 뭐야? 따란! 우리 게 있네요? 네. 굉장히 잘 나가는구만. 아주 훌륭하다. 한번 용기를 바꿨었는데, 그쵸? 네. 다시 근데 이걸로 돌아갈 겁니다. 자, 네. 왜 저만 나와요, 왜? 자, 남양주 대단지 한번 와봤는데,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세팅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특히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저 피나티피타요. 아유 진짜 답답하다. 저는 어항 버릴 수 있는 아 예, 그거 기가 막히고 예,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피나티피다. 예, 그리고 사장님들이 인터뷰를 못했지만 예.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였죠? 할인. 이 쿠폰을 캡처해서 예.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쿠아리주 인터넷 가격에 15% 오케이 알겠습니다 를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 주말이든 언제든 다 오셔갖고 예. 이거 찍어왔는데 왜 15% 안 해주시냐 이렇게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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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셨으니까 사실 용품을 구매하시려면 이 아쿠아유주 요쪽 남양주 저희가 주소도 띄워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냥 단순히 용품뿐만 아니라 아까 그 카페 형식으로 나스에서 이렇게 한 거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맞죠? 다 있습니다. 광고인 줄 알겠는데 예. 저희 돈은 안 받았습니다. 예, 광고 아니에요. 무료예요. 저희 진짜 정직하게 하거든요. 네. 광고 아니고요. 네. 단지 생겼다고 그래서 진짜 온 거예요.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좋습니다. 집에 이제 걸어가면 되죠? 예. 네. 너무 가까워서 이제 네. 걸어가기로 했거든요. 네. 자, 따라오지 마. 가끔 방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듣겠습니다. 안녕. 가. 나 여기 좀 이따 갈게. 애니멀로 TV.